동양일보와 월드비전 충북본부가 마련한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가 청주 흥덕구청을 찾았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온정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채운 저금통을 내미는 유치원 어린이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 모금 행렬에 동참한 어른들.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려는 행렬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 정규 어린이 회의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뿌듯하고 많은 분들이 맛있게 점심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각 가정과 함께 그렇게 동참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 지난 1996년 한국전쟁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돕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간을 이어온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점심 한 끼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학교나 마을회관 같은 기반시설을 짓는 결초보훈의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충북 도민들이 도와주신 이 성금으로 저희가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사랑의 점심 나눔 행사는 오늘 청주 청원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